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태양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나예요. 내 뜻대로만 사는. 그렇죠? 예. 자, 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위하여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창조 목적을 상실했다.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하면 나는 고장난 인생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만든 목적이 있죠. 예. 그냥 손에 가지고 다니면서 말 그대로 편리한 통화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통화가 안 됩니다. 다 이게 배터리도 있고, 또 다 가청할 수 있는, 이 수신기가 다 있는 데인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고장 났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럼 고장남이, 핸드폰이 고장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나요? 네, 둘 중에 하나 해야 돼요. 그냥 버리든지. 또 하나는 버리는 게 아까우니까 고쳐 쓰든지. 그럼 이게 이제, 이 만든 회사가 다 있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나라에는 특별히 삼성하고 LG에서 핸드폰을 많이 만드는데요. 그러면은 이 기계를 만든 회사 AS 센터로 가야죠. 맞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 기계를 잘 알고 있고, 이걸 잘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사람들이 내가 고장 났으면 누구한테 가야 고칠 수 있겠어요? 나를 만든 하나님께 가야 고칠 수 있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우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고장난 인생들을 고치시려고,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시려고.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만일 지옥에 가려 한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막 살면 된다는 말. 답이 이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그대로 사십시오.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많이 짓고 막 함부로 살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이미 사단에게 소속돼 있고 지금까지 지은 죄만도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왜 드립니까? 바로 요게 뭐예요? 비상구죠? 예, 비상구. 꼼짝없이 여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가지 않는 방법을 하나님이 딱한 가지 마련해 두셨어요. 우리 인생들이 다 똑같이 지옥 가는데, 지옥 가지 않는 방법 딱 하나만 하나님이 이 장만해 주셨다고. 요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부모에 대한 자식의 본분이 있죠? 자, 부모 다워야 우리가 효도하는 것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한참 생각해야 됩니까?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효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식은요. 요새 자식들은 참 영악해가지고. 아이고, 뭐, 부모 노릇도 못했는데 무슨 대접받으려고 합니까? 이런 얘기하는 불효막심한 자식들이 있지만 사실은 부모이기 때문에 우리는 효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뭡니까? 여기 보면. 자기 어미나 아비를 치는 자, 손으로 때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말하고 있고, 그 다음 17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말로 부모에게 막 나쁜 말을 해도, 또 손찌검을 해도 옛날 구약시대 때는 죽이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살아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대로 그대로 구약시대처럼 적용하면은 살아있겠어요? 못 있겠어요? 못 있습니다. 다 죽습니다. 확실하게 하자고요.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귀를 주시는 거거든요. 아멘. 아셨어요? 돌이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귀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자식들이 부모에 대한 본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인생의 본분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라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본분이라고요. 해도 본분이라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경외하는 건요,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해야 당연한 것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어도 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한 명도 없는 거예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물론 우리 각자의 선택에 따라 있지만은 사실은 그 선택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해야 옳았음에도 불구하고 따먹어야 되겠다고 선택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렇죠? 우리는요, 선택은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따먹지 말아야 했고,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하고. 아멘.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지만은, 안 믿을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렇게 시편 50편 2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아울러 뭐라고 그럽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올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이죠. 하나님 없는 사람이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음성을 듣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상을 버리고,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제일이어야 되는데, 최고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있죠? 지금 물질도 우상이에요. 그게 다 우상이야. 그게 다 우상. 그게 다 우상이에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구약성경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먼저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음에 누가 앉아 있다고요? 누가 앉아 있어요? 그게 죄의 본질이다. 하나님 자리를 내가 찬탈하고 있는 거다는 거죠. 네. 네, 두 가지 근본적인 죄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서 큰 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 말씀하네요. 물론 이 말씀은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을 뭐라고 당신 스스로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 되세요. 생수. 아멘. 목마를 때 먹는 물이 있잖아요. 응? 그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원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렇죠? 아멘. 마음 속에. 마음의 중심에 계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멘. 근데 이분을 우리가 버렸어.
버렸어. 가. 우리 마음속에 계신 생수가 없어지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났겠어요? 생수가 없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났겠습니까? 네, 갈증이 생겨났어. 생수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항상 생수가 되신 하나님 계셔서 내 마음을 촉촉하게 적시고 만족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버렸다니까. 생수가 없어지니까 필연적으로 뭐가 생겨나세요? 갈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갈증이. 그럼 마음의 갈증이 생기니까 어떻게 우리가 행동했어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팠네요. 그렇죠? 왜 웅덩이를 팠냐면은 물을 저축에 두려고. 그래서 목마를 때마다 퍼먹으려고 저축에 뒀다가. 그런데 그 판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 터진 웅덩이. 예, 참 미안하게 터진 웅덩이야. 물을 가둬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야. 생수의 근원된 하나님을 버림으로써 필연적으로 생겨난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열심히 웅덩이를 파고 있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웅덩이를 지금 파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자, 그 웅덩이는 어떤 웅덩이일까요? 터진 웅덩이는. 여기 보면 재물이라는 웅덩이. 돈 많이 벌면 행복해질 것 같죠? 인생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죠? 아니에요. 자, 돈 많이 벌어 만족 못해. 예, 어떤 사람은 혹한 이런 사람, 이런 분들이 있죠. 돈 많이 벌어서 기업하고 그래서 나중에 뭡니까? 국회의원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예? 그게 뭐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만족하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합니까? 아직 만족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권세라는 웅덩이를 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고상한 것 같지만 명예라는 웅덩이를 파고 자선단체를 만들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이것도 터진 웅덩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근본적인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로. 사람들에게 칭송받을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은 학문이라는 웅덩이를 파고 어떤 사람은 쾌락이라는 웅덩이 어떤 사람은 어떤 웅덩이를 팠어? 알코올이라는 술이라는 웅덩이를 팠어. 아셨습니까? 아멘. 네. 어떤 분들은요 심지어 종교라는 웅덩이까지 파는 거예요. 종교. 하나님 믿는 게 종교가 아니에요. 아까 본분이라고 그랬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부모를 공경하는 걸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인생들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어떻게 종교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터진 웅덩이다 이 말입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면 갈증이 안 돼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내가 앉아있는 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차지하고 있는 거, 내가 군림하고 있는 거, 내가 내 인생의 왕으로 타고 있는 거,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버려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뭡니까? 우리 마음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저희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원래 그분을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제자리에 모셔놓은 거잖아요. 아멘. 맞아요? 아멘. 터진 웅덩이 파지 말고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근데 내 마음속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시기에 지금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합당치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주 더러운 것들이 아주 너무너무 많아요. 아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한다. 아멘.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건 어디에 있는 거냐? 마음에 곧 있는 것이다. 아멘. 이렇게 마가복음 7장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하시는데 오시려면 어떻게 돼요? 먼저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방법만 주셨는데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거룩한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실 수가 있어.
아셨습니까? 아멘. 그 두 가지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때 이따 오후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의 잃어버린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멘.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서 1장 22절로 23절에 보게 되면 그런 사람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지혜 있다거나 우준하게 되고 어리석게 되고 이렇게 해서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종교가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허망해지고 어두워지고 우준해졌어요. 어리석게 됐다고요. 어두워진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 캄캄해졌다 이 말이에요. 캄캄해지면은 사물을 식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캄캄해지니까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하지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리석게 됐어. 우준하게 됐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공된 신을 만들게 됐어요. 무슨 얘기 아시죠? 가공된 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요, 전부 가공된 신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래서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꿉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리고 우주 만물들, 자연을 숭배하는 것들이 뭡니까? 종교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피조물들을 그 만드신 그분보다 더 섬기고 더 경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뜻이에요. 모든 이방 이교도들이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을 섬기든지 아니면 자연을 섬기든지.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아멘. 그게 종교 아닙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놨죠, 이렇게요.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놨잖아요. 사람의 형상을. 그러면 사람의 형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이것이요? 사람들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사람들보다 더 높아요, 낮아요? 예? 더 낮잖아요. 만들어진 것은 만든 이보다 더 높을 수가 없죠? 아멘. 근데 거기다 대고 빌고 복 달라고 구하고 섬기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들의 어리석은 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지나갑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성경에 기독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많은 성경 기독교 주변에 많은 기독교와 관련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이교가 있어요. 이렇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딱 한 가지인데, 한 가지여야만 하는데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생겨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공된 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종교가 왜 만들어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지요. 아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 마음이 허망해지고 허망해졌어요. 텅 비었어요. 뭔가 허전한 거야. 하나님 계셔야 될 자리에 하나님 안 계시니까. 그리고 어두워지고 우준하게 돼서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을 대체할 다른 신들을 사람들이 만들어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그렇죠? 네. 나 위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사야서 44장 6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길 대상이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운명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운명이 뭔지. 자,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내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시편 51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아니,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는 유전됩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배워서 죄를 졌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죄가 지어집니까? 어땠어요? 죄를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잘 짓죠? 맞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고 하는 증거. 아멘. 자식들이 부모를 닮아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죄도 닮아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도 닮아서.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죄를 지어서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걸로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가 처음서부터 감나무였기 때문에 나중에 감이 달리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이치입니다. 그 다음에 죄의 종이에요. 예수님의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래요. 로마서 6장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죄의 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란 뜻이에요. 내가 섬기고 있는 주인이 누구야? 죄야. 죄. 죄의 근원이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사단이에요. 다 그렇게 맥이 통하는 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야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에요. 나는 죄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다. 그럼 마귀가 아버지면은 나는 누구예요? 마귀 자식이지. 마귀 자식.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그랬어요. 지구상에 지금 65억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요, 하나님 자녀인지 마귀 자녀인지 이 두 부류로만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멘.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 자녀입니까? 마귀 자녀입니까? 정직해야 되거든요.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귀 자녀인 거예요.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이런 신분의 체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면 우리 운명도 바뀌게 돼 있어요. 아셨어요? 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고요. 그러니까 29절부터 31절까지 온갖 죄를 지으며 살아온 거예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21가지 죄가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요,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그런 죄들을 한 번 이상씩 다 졌어요. 다 졌어요. 해당 안 되는 죄가 없어. 성경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 이렇게 비춰보니까 내가 그렇게 많은 죄들을 졌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봐요? 안 봐요? 봅니다. 매일 봅니다. 거울 안 보면은
뭐 머리 헤어스타일이 어떻게 됐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단당이 됐는지 알 길이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을 보려면 뭘 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거울이에요. 아멘. 무슨 얘기 하세요? 아멘.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그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형에 해당하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같은 일, 이런 많은 죄들을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너는 사형, 하늘 법정에서 이렇게 언도를 내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늘 법정에서 암흑에 사형 하면서 땅, 땅, 땅 쳤어요. 최종 판결을 받았어. 사형 판결을 받고 기결수로서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면서 복역 중에 있는 죄수를 뭐라고 그래요? 사형수라고 불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형수예요. 언제 사형 처단될지 몰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 다음에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를, 조그만 죄도 용납하지 못하세요. 용납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예요. 죄인은 원수관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화해를 이루어야 되죠. 화목하게 돼야 되죠. 그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나와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신분으로, 여기 이런 신분으로, 신분을 가지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요, 결국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죽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언젠가는 죽겠죠. 아멘. 저도 마찬가지죠. 아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은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철칙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요, 원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육체적인 죽음은 한번 경험해야 돼요. 아멘.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의 불변의 법칙이 됐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네요. 심판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지옥에 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마귀를 위해서 준비된 영영한 불인 지옥에 마귀가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은 마귀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던져지는 모습이 나와요. 마귀가 먼저 가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따라 들어가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불못, 지옥에 던지우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생명책은요, 하늘에 있는 책입니다. 생명책은요,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과 관계가 정립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생명책은 하늘나라의 호적부입니다. 하늘나라의 시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하늘나라의 주민등록부라고요. 아셨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되면요, 즉시 하늘나라의 호적부인 생명책에 그 이름이 등재가 돼요.
아멘. 아멘. 나중에 최후의 심판 날에 이게 펼쳐진다니까요. 여기에 이름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어디요? 불못에 던져져요.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이 지옥은요, 고장난 피조물들을 내버리는 쓰레기장과 같아요. 그래서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아까 핸드폰 얘기했죠? 고장난 핸드폰을 고치다 고치다 못 고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쓰레기통에 그냥 갖다 던져버리죠. 맞죠? 아멘. 그런 것처럼. 고장난 내 인생이 내가. 고치다 고치다 하나님이 고치시기를 계속 원하는데. 그래서 이런 시간도 주시고 성경도 주시고 아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이런데 내가 못 고쳐졌어.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영원히 불타는. 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본질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예요. 예. 하나님 보실 때요. 죄의 원인과 과정과 이 결과를 다 보십니다. 예. 살인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요. 살인이라는 것을 예를 들면 살인은요. 정오가 살인을 낳습니다. 정오는 어떻게? 마음속에 미움이.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요. 미움이 해결되지 않으면 용서가 되지 않으면 계속 그것이 커져갖고 정오로 변해요. 정오로 변하면 그 사람을 나중에 죽이게 되죠. 해결이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바로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니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 불못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은 곳이에요. 이곳에 여러분들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어요. 이것은 여전히 사실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아멘. 지구가 태양 위를 돈다. 아니 안 돌아가. 난 느낄 수 없어. 그렇게 말해도 지구는 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지옥이 없다고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쳐도 지옥은 존재합니다. 나는 지옥 안 간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연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네, 최후의 심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 회개. 세상에서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네, 다 내려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되죠. 아멘. 회개 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회개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내가 내 인생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 이것이 잘못된 길이구나. 지옥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뒤로 돌아. 운전용어로는 유턴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용어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겠습니까? 아멘. 예. 회개에 의한 여러 가지 이 말씀들이 있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든지 사람들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세리처럼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십시오. 회개를 하느냐 안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쁘게 포장된 게 있죠? 예. 예쁘게 포장된 포장이 중요합니까? 이 속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다. 예. 마치 포장지는 몸과 같고 그리고 이 몸속에 들어있는 영혼, 이것이 내용물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영혼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길, 인생에 두 길이 있어요. 지금 내가 중심돼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길이 있고, 죄의 문제를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이렇게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가는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사망의 길입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입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그것은 지옥과 천국을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들이 천국을 선택하시고 내가 믿을 것을 선택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세요. 가셨습니까? 아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여, 아멘.